구멍이 많아요.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열면서 오빠 굴러가면 자꾸 빠져요. 혹시 구경하시다 피곤하시면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한숨 주무시면 돼. 거기 뭐야 매트를 깔아놨으니까 그거 들치지 마요. 거기 지렁이 많아요. 나 저번에 여기서 여기 뜬 거 글로 옮기는데 친구를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어머 오늘 닐리리가 무슨 그냥 닐리리만 보러지 나왔냐 진짜. 패션 특이하다. 아니 그런 의상은 만들어 입는 거요? 사 입는 거요? 사 입는 거. 그렇게 만들어준 데가 있어? 긴 거야. 아, 긴 건데 외다리가 묶어서? 아, 참 특이하네. 오늘 또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맨발로 얼마나 뛰려고 그냥 딜리리가 그냥 날라리 돼갖고 왔네 진짜로. 조용필이가 보고 싶대? 누가? 닐리리가 조용필이가 보고 싶대? 아니 조용필이가 닐리리를 보고 싶대? 닐리리가? 조용남이 들어오고 댓글을 올렸대. 아 그런 거 그 가수들을 보고 싶다고 댓글을 올렸다고? 그럼. 아니 그럼 방송 가면 되지. 뭐 어려워?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조용남 선생님 식사 하기로 했다고. 아 식사하시겠다고? 나 근데 개인적으로 조용남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 나는 조용남이보다는 그냥. 조용필을 옛날에 내가 한 웃긴 얘기 해줄게. 저요 중학교 다닐 땐가 조용필을 하도 좋아해가지고요 부산에서 조용필이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학교 땡땡이 치고요 3일 동안 가가지고 그 내가 근데 기절할 뻔했잖아.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벨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층층 된 거 아버지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층으로 된 거 그 벨트 이렇게 늘어진 걸 많이 하고 나왔어. 근데 그 벨트를 내가 선물로 해줬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세상에 부산 그 공연에 말고 그 다음 무슨 체육관 공연 때 그 벨트를 하고 왔는데 그거 보는 순간 나 기절했잖아. 내가 선물한 걸 그걸 하고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세상에 학교 3일 땡땡이 쳤다고 집에 가갖고 얼마나 뒤지게 맞았나. 세상에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런 추억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조용필이 뭐 한가하다 했어 솔직히. 그죠?
슬슬 한번 이제 신나는 걸로 갈게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모 밥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지 새끼 오늘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이 없네. 내가 샀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말이야. 알았어 오빠 고마워. 감사 인사 안 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갑자 오셨네요. 자 이제 좀 신나는 걸로 가고 이제 슬슬 한번 발동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 내키면 이제 맨발로 뛸게요. 저번처럼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 이 신발이 무거워요 은근히. 제가 장난치는 거 좀 죄송한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발이 젖으면 순간적으로 느낌이 안 좋아. 다 준비됐어요? 전기와 전기 온다고? 비온다는 전기와 확 그 전에 감전돼서 그냥 지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아차 좋다. 자 사나이라면 김지혜 씨의 사나이라면 너 오래된 노래인데 다시 치면서 술에 두 잔술에 기계가 좀 저기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기계가 물 먹어서 그래요. 물 먹어서. 저번 주 예? 날씨 탓이야. 맞아요. 저번 주에도 먹었지. 저번 주도 물 먹었지. 예? 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럼 다 사람이라는 거는 실수도 하고 기계가 그런 거지. 뭐 사람이 그래? 세상 잘해 그렇지. 솔직히 주변에 이렇게 이웃에 돈 빌리면요 솔직히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지. 근데요 예? 어지간히 감싸줘. 아버지 아버지도 좀 그렇게 살아. 쌀
똥을 싸라. 똥을 원래 싸는 거요. 나와서는 잘해야지. 집에서 가서 벽을 세서는. 그럼 애들 갑자기 경상 천내가 나오냐. 내 너여 사랑.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회사님들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꿈도 주시고 그냥 아이 우리 영원은 그냥 나온 김에 그냥 한바탕 좀 놀다 가지 왜 그냥 들어가 옆에서 이렇게 공연자들 옆에서 놀 때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마니콘에서는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공연에서 같이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노니까 내 이미지가 확 죽어버렸더라고. 아 마스크를 쓰고 노니까 그럼 벗고 놀면 되지. 아 근데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얼굴 팔릴까봐 이거 한번 근데 어차피 오판 하잖아. 보니까 내 유튜브 보니까 얼굴 다 팔렸어. 써도 김포대지. 그래. 유튜브 보니까 안 나오는 화면이 없네. 하도 그냥 응원을 저기 주셔갖고 화면에 그냥 다 나와가지고 어차피 다 머리 스타일만 봐도 다 알아. 그냥. 그냥 다음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물 좀 들여갖고 와봐. 그러면 혹시 또 틀리나 또 누가 볼지 안 볼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 여기 이제 계신 혹시 여기 우리 언니들 왔는데 소화도 시키게 한바탕 놀아야지. 그지? 놀러 오셨으니까 또 여기 우리 언니도 그냥 언니 내가 이 저기 뭐 닉네임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번에 거시기하고 갔잖아, 그렇지? 저 언니 닉네임 뭐죠? 누구였지? 탱자. 아 탱자 이모, 탱자 이모. 아니야 바뀌었어. 뭐? 나탱자 가수님. 나탱자 가수님으로 바뀌었어 이제? 이제 가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아니 탱자가 아니고 나탱자. 나탱자님? 장도부님이 품바를 올려가지고 테레칸님이 나 품바인지 알잖아. 아 품바를 올렸어요? 나탱자 가수님 가수님. 아니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이도에서는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주변에 노래방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일반인들 가족 저희 이제 그 단원들 말고는 마이크를 안 주는 걸로 약속했기 때문에 솔직히 끝나고도 한 번씩 이렇게 노래 시키고 싶고 이렇게 노래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주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눈치 안 봐도 되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놓으시다가 제가 저기 하면은 그냥 참 막 하면 우리 이제 공연자 이렇게 오늘 릴리리도 왔어요. 릴리가 요즘에 한참 막 붕붕붕붕 뜨고 있네. 그죠?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떨어지니까 적당히 올라가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저희는요 우리 전자동 공연단에는 지금 이제 달애가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또 아까도 물어보시는데 달애는 목치료 좀 하고 한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 그 때쯤 돼서 아마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중간 왔다 갔다 하면 또 눈에 띄면 좀 그래. 그래서 아예 눈에 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그래서 치료 깨끗이 하고 다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릴 거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남의 얘기고 남의 얘기 저기라 좀 튀기지 말고 댕겨요. 진짜 등치가 커가지고 진짜 자기는 장화신었다고 그냥 세상에 맨발 볼 건데 막 튀기고 댕기냐 그렇게 살살 댕겨. 진짜 밥은 두 그릇이나 먹고 그냥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몸무게를 그냥 아 됐어 어차피 묻은 거 뭐 닦아주려고 진짜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버렸어 내가 어떻게 전자동보다 낫다 야 아유 닦아주는 거 보니까 우리 삼촌이 참 잘해요 진짜로 열심히 진짜 제가 막 가끔가다가 막 스트레스 쌓여도 이렇게 좀 짜증 부리고 해도 다 받아주시고 굉장히 참 이게 여유가 많으시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야 산돼지라 그렇지 죽은 돼지 양아 요즘엔 땅바닥이래갖고 내가 돼지를 못 잡네 왜냐면 돼지 잘못 잡았다가는 진탕 돼버려가지고 다음에 날씨가 이제 좀 마르고 땅이 좀 마르면 내가 돼지 한 마리 더 잡아다가 여러분들 흥하게 해드릴게요 자 노래부터 갑시다 뭐가 나올까 이걸로 가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장고집에서 그냥 여기 듣고 싶어 혹시 뭐 듣고 싶어 평행성 하나 하자 평행성 평행성 하나 해주시고 우리 세종 이모가 보고 싶긴 한데 세종 이모가 도대체 안 나타나네 세종 이모 아시죠 다들 그 이모가 참 유명하더라고 나 몰랐거든요 각설이를 몇 년 하면서도 난 그 이모가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생활 하면서 아 그 세종 이모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대요 여기 오라버니는 저기 봐요 저기 가끔 이렇게 춤을 좀 희한하게 추시는 분 아니세요? 맞죠? 내가 기억력은 좋다니까 오빠! 오빠는 나를 보러 와서 핸드폰을 들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보러 왔으면 담비를 봐야지 핸드폰에 뭐 유튜브 보고 있어 지금? 실방? 실방을 왜 보냐고 실제로 봐야지 아이고 참나 진짜 그거는 구석에서 보는 거고 맞지요? 실방은 틀지 마야 돼 진짜 누가 실방 한 사람 있으면 다 빨 거요 나 이제 실방 싫어 솔직히 자 평행사 한번 가고 이제 장고 치면서 하고 또 이제 오늘은 짧게 두 번씩 길게 하려고 아슛 자 하나 좀 더 올려봐요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근데 속으로 똑같은 길을
I'm not afraid.
야, 밀리리, 빨리 구석 짐 싸서 가. 밀리리 보러 왔대. 가자, 밀리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어서 왔어요. 그러면 밀리리 보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어요? 그러잖아요. 어머, 세상에. 뭐야, 오라버니.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그래, 오빠. 어머, 세상에 고마워요, 오빠. 오랜만에. 왜? 네. 그럼 아니요, 오빠. 솔직히 그냥 뭐 잘 이쁘진 않지만 만지고 싶은 데 있으면 한번 만져요. 싫어요? 싫어요. 나를 거부하네. 엄마. 대놓고 대들면 도망가지. 그러니까 못 만지잖아. 그 원래 대들면 대놓고 대놔야 돼. 어머, 고마워요, 오빠. 세상에. 어? 오빠, 네. 오빠 5만 원짜리 하나 보여주고 한번 만지고 싶은 데 있으면 만지세요. 저 그래도 돈 주고 만지면 재미없어요? 싫어요. 나는 돈 마음에 주면 못 만지게 해요.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급이 있어요. 내가 싸구려는 아니거든. 에? 그럼 급이 있지. 그래 내가 어떻게 그냥 공짜로 그래 만져줄 순 없잖아.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 가벼운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요 싸놨기로 아주 그냥 국내 소문난 년이에요. 소문난. 근데 사실 솔직히 실제로는 안 싸놨거든요. 굉장히 정도 많고 제가 인정도 많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싸나와요. 저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예요. 저기 언니, 우리 언니가 저번에 무슨 저기 말 그 누구 노래지? 갑자기 착한 화난 여자. 내가 그 한 곡 불러드릴게요. 언니도 이따가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자, 화난 여자 그게 누구 거지? 가끔 제가 김혜연이 거. 김혜연이 거. 김혜연이 거 화난 여자. 이제 화났어. 오빠가 나 돈 주고 안 만져가지고. 얼마 봐요. 화나 나온 게 아니지. 화났잖아. 그러니까 화난 여자. 화났다고. 어? 큰 거 싸놓은 게. 원래 있잖아. 목소리가 큰 것이 있잖아. 시설이 없어, 오빠. 그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 솔직히 소소소소 이런 사람보다 하잖아. 목소리 큰 것이 나서 네 것도 없고. 화난 여자 준비됐어요? 화난 여자 언니를 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저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은. 아싸! 맞으셨나보다. 어, 웃음을 활짝 피시네. 그냥 아까는 그냥 별로 안 웃으시더니. 자, 이제부터 좀 신나는 걸로 갑시다. 아까 그걸로 해서 음악 좀 올려서 한번 주세요. 내가 이제 신나게 할 테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분위기 따지지 마시고 놀고 싶으면 그냥 서서 궁뎅이도 흔들고 놀아. 어, 놀시고 이따가 릴릴 나올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 제가 성격이 보기보다는 좀 못됐더라고. 어, 막 서서 그냥 춤추면 가서 막 그냥 콧구멍만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 그지? 릴릴 나올 때는 그냥 하시고 저 나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와서 춤도 추셔도 되고요. 궁뎅이 흔드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경례. 경례 한번 해야지.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박수도 쳐주고 우리는 참고로 엿장사니까 아이스크림만 먹지 말고 엿도 하나씩 먹고 그러고 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파는데요, 엿장사인데요, 엿을 파는데 쭉쭉 늘어져가지고요, 장마철이라 결국은 째리로 팝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모르지만은 안 살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물 하나씩 드려. 그냥 후식으로 그냥 하나 5,000원, 두 개 10,000원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늘리러 가면 더 잘 사줄 것 같아. 하나씩 팔고 그냥 후식으로 하나씩 들고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서 구경하셔. 그럼 되지. 자,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젤리를 사게 됐어. 자, 노래 한 곡 줘요. 예. 엄청 덥다. 세상에, 나는요 참고로 얼굴에는 땀이 안 나는데 이 등짝에서 땀이 막 그냥 고를 타고 그냥 팬티는 들어 그냥 줄줄줄줄 흐르니까. 언니 아이스크림 겁나 시원하니 마실 것 같다. 지랄아, 그냥 땡볕에 부어 죽었는데 지랄아. 나나 그래, 나나 한 개 받고 다섯 개 줘야 되는데. 이거 봐. 아니 이거 다섯 개야. 그거 하나 두 개 겹쳐졌어. 2만 원. 그래. 우리는 여섯 파는 게 중요한 게고 돈을 잘 받아야 돼. 돈을 계산을 잘 해야지. 그죠? 일일이가 보기보다 마음이 져가지고 막 달랑 막 주더라고. 거기 혹시 생기신 언니, 우리 젤리 하나 팔아줄 생각 없어? 하나 꼬래 빨리 뛰어라. 그래. 사랑의 불씨가다 가슴에 불질러 거야. 냉정히 빌고 그 사랑 지워봐. 고마워.
그럼 아 나를 좋아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나 내일요 전자동이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 형이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데. 오빠 너무 싸우지 마. 나는 삼각관계를 별로 안 좋아해. 내일 12시에 우리 전자동이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이후에 나를 좋아하는데 네. 어? 그렇지 오빠가 이러긴 한데 오늘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봐서 그냥 어디로 갈지 나도 갈대요. 엄마 근데 오빠 쓴 모자가 어떻게 오빠 쓴 모자 그 모자 나 있는데 똑같은 거 진짜 팬이 선물로 사다 줬는데 도저히 저걸 쓰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오빠 쓰니까 참 잘 어울린다 진짜로. 예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근데 오빠들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여보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 진이야! 아우 씨. 알았어 우리 진이야 백댄스 여기 있어 진이야 그렇지 우리 진이야 백댄스 내가 찾았어 3년 3개월 만에 자 그러면 진이야 한번 해달라고? 알았어 진이야 우리 이제 노래 나오면 이제 음악 딱 나오면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원래 우리 그 스타는 어? 그니까 백댄스 예? 예. 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 마요. 나 그거 잘 못하는데 자꾸 그거 줄라 그래요. 그 니가 해요 그럼 그거를. 자기는 못하면서 나보고만 거기서 하라 그래요. 그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먼저 하라고요? 잠깐 하기 싫은. 진이야 그냥 줘요 진이야. 진이야 하면 우리 이제 3개월 만에 유튜버 스타 진이야 안무의 달인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주세요 나올 때 알죠? 자, 나는 거기서 이제 이제 조금 팔리면 어차피 오이도시 조금 다 팔렸더라고. 어쩌면 각설이 하는 게 춤을 췄다고 치냐는 둥 뭐냐는 둥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춤 못 출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준비됐으면 진이야 가자. 이제 음악 나오면 나온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제 오른손 쳐다보고 사랑할 거야
맞춘 거? 업그레이드 했어? 그럼 나한테 알려줘야지. 저러라고 하던 대로 해야지. 나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 업그레이드 해오고 하면 내가 더 헷갈리잖아. 나는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지요? 나 많이 틀렸지요? 진짜. 아, 요즘에 맨날 집구석에서 춤만 배우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하나 더 해야지. 뭐 할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해야지. 해야지 그럼.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맞들여놔가지고 다음에 이제 단장님 나오면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번 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아마 어디서 나올지 몰라. 지구령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한 잔에. 한 잔에 해라고? 그냥 한 잔에 할게. 그래 한 잔에 해줘. 차라리 니네가 거기서 나오는 안무가 별로 없어. 그지? 한 잔에 해가 참 좋을 것 같아. 한 잔에. 역시 용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혹시 이거 할 생각 없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형님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될까? 데리고 다녀? 진짜? 좋잖아. 카메라 찍고 돈 벌고 얼마나 좋냐. 돈 쓰면서 댕기는 거다 낫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찡찡 하나도 못했었어. 아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엄청 연습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얌전했어요? 아니 난 처음에 마스크 쓰고 가만히 푹 눌러서 모자 쓰고 앉아있길래 난 말도 한 번도 못 건드렸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오이도에서 나를 했다 그냥 완전 개망신을 주는데 내가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뿅 갔잖아. 그랬어요? 원래 이 각설이 마당 댕기면요 사람이 다 변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한 잔에 가자. 한 잔에 한번 해. 제가 한번 잘해보자 그냥. 내가 언니인지 네가 언니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잘해보자. 형님이지 그지? 형님.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더 붙여주려고 했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어우 세상에 저렇게 끼가 있는 거를 맨날 데리고 다니셨던 안철원이 얼마나 복근형이 쑤시겠냐. 그렇지. 원래 사람이 안전한 사람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우리 각설이 품바 공연장에 오면은 사람이 변한대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이 오셔야 돼. 원래 잘해요. 다 내려놓은 게 손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휴 나 뛰었더니 진짜 죽겠다. 엄청 배려놨어 나도. 누가 배려놨어요? 오빠가 배려놨어요? 어머 세상에. 같은 이렇게 일행이신가 봐요?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나중에 내가 가설이 때리치면 오빠 나도 그 그룹에 끼워줄 거예요. 어 그래요? 어 나도 그룹 이제 내가 더는 말고요 딱 3년만 하려고요. 3년만 하고 진짜 때리치려고 내가 그지를 때리치고 이제 진짜 각설이 하려고. 그지는 때리치고 진짜 각설이 하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조용한 노래 하나 더 주고 또 이제 다음 식구 하나 나와. 맹구? 아이고 우리 맹구 나온대요. 서울 맹구. 어떻게 세상에 새우만 나도 그렇게 우스운지 몰라. 그냥 딱 이게 마스크가 되잖아. 나 물 달라 소리 안 했는데요. 네. 아 그래요? 이제 커피 심부름 그만하세요. 예? 커피 심부름 그만하세요. 커피 심부름 그만하시래요. 자요 물값이요. 나는 공짜 안 먹어요. 옛날에 공짜 한 그릇 먹었다가 나 뒤지게 그냥 원망을 들어가지고 공짜는 절대 안 먹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노래할 때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왜냐면 물을 마시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트림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간에 제가 잘 물을 잘 안 마셔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식구들은 이제 걱정이 돼서 자꾸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나 저거 당신 편 하나 한번 해볼래요. 장미정 거. 내가 배워봤는데 잘할지 안 할지 몰라도 뭐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가수가 아니니까 여자 반 내려가지고 당신 편.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패드 두 개요? 패드 두 개만 갖다 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요, 저희 이제 오늘은요 물건을 단가를 안 칠 거예요. 소개를 안 할 거니까 저기 보시면 누룽지도 있고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LED도 있고 행주비누 또 세수하는 그러니까 비누도 있고 패드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냥 손 들고 자진 사가지고 가시면 셀프 자, 뭐 드려요? 그걸 그냥 저 주시는 거라고요? 어머 물건 사시는 게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행주비누! 그래. 네. 어쨌든 이럴 때 그냥 파는 거예요. 막 줘요. 자꾸 팔어. 가서 이제 하나 들고 가서 두 개 주문 받아오고 두 개 들고 가서 세 개 주문 받아오면 돼. 알지? 제가 오늘 이거 어제 처음 한번 들어봤거든요. 노래가 좋아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무 못 부르면 중간에 그냥 편집하세요. 여러분. 꿈을 꾸며 그리다 놀아 난 심상으로 힘든 당신 수리물이고 내 마음이 너를 벗어인데 Thank you.
옛날에 군발이 차리자. 세상만큼 사랑하는 이유
근데 원래